유쾌한 유과장입니다. 드디어 증시가 올랐네요.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제한테 방송했었죠. 증시 빠질 때는 얼마까지 빠지냐, 이번에 증시가 올라가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증시 빠질 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좀 웃기잖아요. 그러면은 현재 증시 목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최근에 10월 증시 좀 많이 빠졌죠. 예상보다 많이 빠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고점 대비 20% 유독 많이 빠졌어요.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이 유독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, 대체?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다 글로벌 리스크가 한꺼번에 전부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떨어진 거거든요.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미국 경기 하강 리스크, 중국 부채 문제, 유럽 글로벌 정치적 위기, 거기다 이제 신흥국 유동성이 딱 겹쳐버리니까 많이 빠졌죠. 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게 다 끝이냐 아니면 더 시작이냐. 개신증권은 현재 하락은 상당 부분 내년 리스크까지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요. 그 이유는요? 저희 얼마 전에 코스피 하락할 때 최저가가 1980 맞죠? 1980이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1965란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. 얼추 비슷한 숫자인데 그게 2018년, 2019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 이익 성장률이 하도 없을 때 예상 수치가 1965예요.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. 아무리 나빠도 2018년, 2019년 이익 성장률이 제로는 아니거든요. 대신증권이 바라보는 거는 2018년에는 뭐 끝나진 않았지만 예상 성장률은 11%, 2019년도 예상 이익 성장률은 6% 보고 있어요. 이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 정도는 2300 정도 되네요. 2300. 별로 나왔네요. 그 현재 하락은 미래 리스크까지 잠정적으로 반영돼 있다 보고 있고요. 코스피가 만약에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간다면 2300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